자, 오늘은 냉장 치맛살을 한번 사봤어요. 자, 요거는 가게에 가져와서 한번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산 냉장 치마 양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치마 양지가 영어로는 flap meat라고, 뭐 국거리나 스튜용에도 쓰이지만 스테이크용이라도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메뉴화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마 양지 한 덩이가 3.9kg에 83,000원입니다 요렇게 한 덩이가 지금 두 개예요. 일단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크게 두 덩이가 들어있는데 83,500원 정도라는 거죠. 초이스 등급이면 스테이크로 쓰기는 조금 애매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가능하지 않을까 계속 고민 중인데, 솔직히 한우나 좋은 등급의 치마 양지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한번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또 어떻게 썰어야 하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길고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부위는 어차피 스테이크나 로스트 쓰기 좀 힘드니까 제거하겠습니다. 자, 지금 결 방향이 이런 쪽으로 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가 응고된 것 같은 까만 살 보이시죠? 이거는 나중에 구워도 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거는 베어내야 됩니다. 자, 대충 완벽하게 이런 것까지 다 트리밍을 손질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는 놔둬도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이 결이 있으면 일단 이 결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일단 잘라볼게요. 단면이 보이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를 구이용으로 쓸 때는 어떻게 써냐면, 일단 이 결대로 길게 잘랐잖아요. 자, 구이용으로 자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로스 구이용으로 자른다면 한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얇게 썰어 볼 수 있겠고요. 스테이크용은 그냥 여기서 한 이 정도. 자, 보이시죠? 단면. 지금 이렇게 구워서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치마 양지고요. 요거는 플랩 스테이크입니다. 요거를 한번 그러면 구워 보겠습니다. 자, 구이용을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먹어볼게요. 지금 충분히 익은 것 같아요. 부드럽긴 한데 조금 감칠맛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뿌이용으로 먹었을 때 나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일이 생겨서 다음날 다시 진행합니다. 치맛살 스테이크. 자, 다 됐습니다. 스테이크를 레스팅하는 동안 스테이크 구웠던 팬에 버섯 크림 소스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자 튀김도 같이 튀길 겁니다. 색이 죽었으면 소금 치고 크림을 붓습니다. 파마산 치즈 가루를 크게 두 스푼, 감자를 튀겨주고요. 오케이, 소스는 끝났습니다. 자, 감자 튀김을 건져주고 접시에 감자 튀김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레스팅이 끝난 스테이크를 썰어주겠습니다. 육즙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거를 스테이크 위에, 감자 튀김 위에 올려줍니다. 자, 색깔 진짜 이쁘게 잘 나왔죠? 자, 이 위에 아까 전에 만든 그 버섯 크림 소스를 부어줄 건데요. 아, 진짜 이쁘게 잘 나왔다. 자, 이거는 트러플 페이스트인데요. 소스가 좀 식고 나면 페이스트를 넣어줍니다. 지금 요 한 숟가락 이게 엄청 비싸요. 자, 이 위에 크림 소스를 듬뿍 부어줍니다. 그리고 파슬리. 완성됐습니다.
트러플 크림 소스, 프렌치 프라이, 스테이크 정도 되겠네요. 이쁘죠? 색깔 진짜 이쁘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 꾸덕꾸덕한 소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소스만 한번 듬뿍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치맛살 초이스 등급에 마블링도 그저 그런데 진짜 맛있네요. 근데 시어링을 좀 강하게 하셔야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